2014년 12월 29일 밤 9시 30분경 강원도 양양의 2층짜리 주택에서 갑자기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난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들도 급히 현장으로 출동을 했는데요. 불은 1시간 30분 만에 꺼졌지만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당시에 사건 현장 집의 내부가 옆에 보시는 것처럼 가구들이 모두 다 타서 흔적도 없이 다 녹아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집 안에서 38살의 주부 김 씨와 13살, 9살, 그리고 6살 된 어린 남매들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제일 먼저 사고인지 사건인지 먼저 풀어야 했습니다. 사고로 사망을 한 건지 아니면 누군가 고의로 불을 질러 모두 죽인 건지 무려 화재로 일가족 4명이 사망했습니다. 도대체 이 가족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층 거실은 옆에 보시는 것처럼 아예 다 불에 타서 전소한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경찰 감식반은 제일 먼저 소형 삽으로 바닥 먼저 긁어냈어요. 혹시나 전기장판이 깔려 있었다든지 어떠한 단서가 있지 않을까 확인하려고 한 거예요. 당시에 거실에는요, 전기장판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기 누전에 의한 합선이 아닐까 했어요. 그런데 그 전기장판을 또 드러내니까 전기장판 밑에서 미끌미끌한 액체 같은 게 발견된 거예요. 이거 뭐지? 사실 현장으로 경찰이 딱 처음에 들어갔을 때 휘발유 냄새가 진동을 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 휘발유에 의해 불이 났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판 밑에서 미끌미끌한 액체까지 발견이 됐네? 휘발유는 특성상 위로 불이 오른다 하더라도 밑바닥에 장판이 깔려 있으면 그 밑바닥으로 스미는 성질이 있다고 해요. 아니나 다를까, 장판 밑에서 발견된 미끌미끌한 액체를 조사해 봤더니 기름 성분으로 확인됐습니다. 휘발유. 그렇다면 이건 누군가 일부러 저지른 방화일 가능성이 높겠다. 경찰은 바로 사망한 4구의 시신 유관 검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쭉 시신들을 눈으로 보는데, 4명 모두 뭐 골절이라든지 타박상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경찰은 바로 시신의 코를 면봉으로 쓱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코에서 그으름이라고 하는 매라고 하는 게 나온 거예요. 이게요, 생존 호흡을 한 사람들은 코라든지 기도에 그으름이 붙어 있게 된다고 해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코라든지 이런 데에 여러 가지 이물질이 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불이 났을 때이 피해자들이 그 집안에서 죽지 않은 상태로 숨을 쉬며 생존 호흡을 했다는 뜻이에요. 사망 직전까지 호흡을 했다. 살아 있었다. 그렇다면 이건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질렀다는 게 되는 거고, 거기다 이 사망한 30대 주부 김 씨와 딸의 발바닥과 발등에서 까만 검은 재가 묻어 나왔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화재가 났을 때이두 명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불길을 피하기 위해 이리저리 돌아다녔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리고 특히 이 어렸던 딸, 이 따님의 눈꺼풀을 딱 뒤집어 봤는데, 이 눈동자에서 붉은 가루 선이 나온 거예요. 흰자 쪽에 붉은 가루 선이. 이게 뭘 말하냐? 저도 몰랐는데, 붉은 가루 선이 나왔다는 건이 따님이 사망하기 직전까지 나고 있는 불을 지켜봤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경찰이 판단했을 때 여러 가지가, 이 피해자들이 불이 나면서 사망한 걸로 보이는 거예요. 특히 따로 자고 있었던 13살 큰아들 같은 경우는 허벅지 쪽에 물결흔이 있었다고 해요. 물결흔이라고 하는 건 물이 흐르는 것 같은 무늬. 이 무늬가 이 큰아들의 허벅지에서 발견된 거예요. 이 물결흔은요, 사람의 발등이라든지 몸에 기름을 뿌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잠자고 있었던 이큰 아이한테 누군가 기름을 뿌리고 화재 방화를 했다는 얘기고, 바꿔서 얘기하면 이건 타살이다라는 거죠. 맨 처음에 경찰은요, 혹시
혹시 사망한 아이들의 엄마 김씨가 생활고나 우울증 혹은 여러가지 이유로 자녀들을 다 죽이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건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이 이 사망한 엄마 김씨였어요. 실제로 사망할 당시 이 김씨와 친하게 지냈었다는 40대의 친한 이웃 주민 정씨가 이런 증언을 해준 거예요. 걔가 평소에 남편과의 사이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거기다 사망하기 며칠 전에 저한테 한 1,800만 원 정도 빌려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도 빌려줬었거든요. 이래저래 좀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라면서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증언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렇게 진술, 증언이 나오면 이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정 여인의 증언과 객관적인 상황들이 잘 안 맞는 거예요. 보통 아이들을 살해하고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경우에는 아이들을 한 곳에 모아두고 살해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죽어있던 곳이 다 달랐단 말이에요. 거실에 있고 한 명은 다른 방에 있고 큰아들도 다른 방에 있고 다 흩어져 있었어요. 거기다가 사건이 일어나기 3시간 전에 이 엄마 김씨가 자기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 내용은 엄마, 나는 엄마가 무슨 김치통을 가져가라길래 무슨 배추김치가 들어있나 했더만 집에 와서 열어보니까 이거 총각무네? 이게 사망하기 3시간 전에 김씨가 친정엄마에게 전화해서 한 얘기입니다. 이 대화가 자식을 모두 죽이고 자살을 마음먹은 사람이 할 대화일까요? 뭔가 앞뒤가 안 맞죠. 전혀 자살할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잖아요. 경찰은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때 이 김씨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의 심적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다, 우울증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 자연스럽게 이 김씨는 용의선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앞서서 40대 이웃 주민 정씨는 이런 말도 했죠. 그 김씨가 남편과도 불화가 있었어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일 강하게 용의선상에 올라오는 사람은 바로 남편입니다. 경찰은 이 남편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남편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나기 몇 시간 전에 강릉에서 살고 있었던 남편이 집으로 내려온 거예요. 남편이 본집에 찾아와서 새 자녀와 장을 보고 집을 떠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남편이 집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에 화재가 발생, 일가족이 모두 숨졌다. 뭔가 냄새가 나죠. 그런데 이 남편 정확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장을 보고 방화가 일어나기 전 강릉의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여러 CCTV에 찍힌 거예요. 알리바이가 입증된 거죠. 방화가 일어나기 전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다 찍혔다. 그러면서 이 남편 또한 용의선상에서 제외가 되게 됩니다. 남편도 아니고 사망한 주부도 아니고 그렇다면 죄 없는 어린 아이들과 김씨 여성을 죽인 한 가족을 박살낸 진범은 누구인 걸까? 자살이 아니니 누군가 살해한 건데 그렇다면 살해는 어떤 방법으로 했을까? 이것에 초점을 맞춰 조사하던 중에 국과수에서 네 사람의 시신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보내옵니다. 거기에다가 화재 현장 집의 현관과 계단 밑에 맥주병과 음료수병이 많이 있었어요. 경찰이 이 맥주병과 음료수병을 가져다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 안에서 수면제가 딱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음료수와 맥주를 산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또 수면제가 처방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수면제였어요. 그런데 이 엄마 김씨,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수면제를 처방받았을까? 당시 사건 현장은요, 시골 지역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마트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마트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CCTV를 분석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동일한 맥주와 음료수를 산 사람을 찾아내려고. 아,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경찰들 찾았네. 한 용의자가 마트에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맥주와 음료수를 사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범인이구나. 그런데 경찰, 이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고 경악을 했습니다. 이 CCTV에 찍혀 있었던 이 사람, 다른 사람도 아닌 앞서 말씀드렸던 사망한 김 씨와 친하게 지냈었다는 40대 이웃 주민 정 씨인 거예요. 사건에 대해 증언해줬던 그 이웃 주민 여성. 그렇게 이 40대 정 씨가 의심이 딱 되던 중 이 정 씨가 이 정 여인이 수면제를 처방받아 구입한 사실까지 확인됩니다. 와, 설마. 강력한 용의선상에 오른 이웃집 정 여인. 그렇다면 이 사망한 김 씨와 정 여인은 어떤 사이였던 걸까? 그렇게 친하게 지냈었다는데. 이 여자가 범인이 맞다면 왜 친하게 지냈던 동생을 죽였던 걸까? 이를 알아내기 위해서 경찰은 바로 마을 주민들의 탐문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주민들이 하나같이 둘이 특별한 뭔가 원한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은데. 맨날 그 둘이 붙어 다니고 둘이서 친언니 친동생처럼 잘 지냈었어요 라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사망한 김 씨는요, 사건이 일어나기 3년 전에 해당 마을로 이사를 온 거예요. 그런데 2년 정도 후에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 김 씨가 가장 노릇을 다 했었다고 해요. 일도 하면서 3명의 아이까지 다 돌보면서 굉장히 열심히 산 거예요. 그러다가 자식들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에 갔다가 우연히 40대 이웃 정여인과 알게 된 겁니다. 말도 잘 통하고 하다 보니 둘은 급속도로 되게 친해진 거예요. 당시에 학교가 멀었다 보니까 자녀들 학교를 김 씨가 바쁘면 이 정여인이 대신 아이들 학교나 등교도 시켜주고 되게 친하게 잘 지냈었다고 하는데 크게 별 문제가 없어 보였다는데 경찰이 혹시 범인을 잘못 짚은 건가? 하지만 경찰이 화재가 난 김 씨의 집을 조사하다가 집 현관 신발장 안에서 차용증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40대 정여인은 경찰한테 사망한 김 씨가 저한테 1,800만 원 정도를 빌려갔어요. 생활이 어려웠던 것 같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발장 안에서 발견된 차용증은 그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 40대 정여인이 사망한 김 씨에게 1,800만 원 정도를 빌렸다는 차용증이 나온 겁니다. 채무 변제 방법으로 매월 50만 원에 이자 18만 원을 갚기로 약속을 했었네. 이 돈이 작년 4월까지만 변제되고 그 이후에 갚았다는 내용이 없네? 아, 정여인과 김 씨 둘 사이에 돈 문제가 얽혀져 있었구나. 자기가 빌렸구만. 왜 사망한 김 씨가 빌렸다고 거짓말을 한 거지? 거기다가 경찰이 의심스러우니까 이 정여인을 불러 취조를 하는데 아니,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묻지도 않은 휘발유 얘기를 이 정여인이 술술 하는 거예요.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뭔가 뭐 말하지도 않은 사실까지 술술 얘기하네. 오, 네가 범인이 맞구나. 경찰이 강하게 밀어붙이니 이 정씨는 곧이어 하, 죄송합니다 라면서 모든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이 사건은요, 결론은 돈 때문이었습니다. 정여인은 1,800만원 정도의 돈을 사망한 김씨에게 빌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 갚는 거예요. 나도 없는 돈에 급하다고 하니까 모으고 모아서 빌려준 거였는데 왜 안 갚아? 당연히 둘 사이에 이따금씩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결국에는 살해까지 결심하게 된 건데요. 이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식들까지 싹 다 죽이려고 휘발유와 수면 유도제를 구입했고 이 피해자들이 잠든 사이에 들어가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범행을 했습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이 돋는 게
지금 옆에 CCTV를 보시면 이게 당시 마을 근처에 설치된 CCTV인데요. 소방차가 출동을 하는데 이를 지켜보던 차량이 곧바로 뒤따라갑니다. 뒤따라가는 이 차량이 정씨의 차예요. 이 정여인 정씨가 사망한 김씨의 집에 불을 낸 뒤에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현장을 벗어난 다음 소방차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뒤따라서 현장으로 다시 간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도 이때 현장을 처음 본 척. 어머 어떡해, 얘네 친한 동생 집인데 어떡해, 아저씨 이 집 안에 애들도 있고 다 있어요, 제발 구해주세요 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까지 했던 거예요. 이게 무섭지 않나요? 자기가 불과 5분 전에 이 집에 들어가서 6살 그 작은 아이한테까지 휘발유를 뿌리고 다 죽이겠다고 불까지 지르고 나와놓고 뻔히 지금 저 불길 속에서 아이들까지 엄마까지 모두 괴롭게 죽어가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 소방차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누구보다 울부짖으면서 슬픈 척 이렇게 연기를 했다는 게, 소방차가 올 거라는 걸 알고 미리 이곳에 차를 세워놓고 대기하고 있다가 소방차가 가니까 뒤따라 가잖아요. 이 얘기인 즉슨 본인이 불을 질렀다, 다 알고 있었다 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이렇게 소름 돋는 치밀한 범죄와 연기를 한 거에 더 나아가서 이 무서운 이 여자는요, 이 범행 직후에 사망한 김씨의 가족들을 찾아갑니다. 저 상황이 안 좋은데 이런 말 해서 너무 죄송해요. 그런데 저도 사정이 안 좋아서요. 사실 김씨가 저한테 1,800만원 정도를 빌려갔었어요. 저도 상황이 급하다 보니 이 돈을 가족들이 좀 갚아주셨으면 해서요. 라면서 김씨 가족들한테 차용증을 내민 거예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빌린 사람은요, 사망한 김씨가 아닌 정씨 본인이었습니다. 정여인이 김씨한테 1,800만원을 빌렸는데 이 무서운 여자가 사람을 죽여놓고 죽은 사람이 자기한테 돈을 빌린 척 거짓 차용증을 바로 만들어서 피해자 가족들을 찾아가 돈 달라고 했던 거예요. 망자가 나에게 빚을 졌다, 망자가 진 1,800만원을 나한테 갚아달라. 심지어 이 여자는요, 피해자 김씨의 남편을 범인으로 몰려고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이 피해자 남편한테 덮어 씌우려고까지 한 거예요. 경찰한테 남편이 의심스럽다, 남편이 집에 왔다 간 걸 봤다, 남편이 집에 왔다 간 후 얼마 안 돼 불이 났다, 남편과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았다 등등 이런 얘기를 계속 흘린 겁니다. 정말 무서운 여자입니다. 사람을 4명이나 죽인 여자예요. 자신의 죄까지 아무 죄 없는 피해자 남편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고, 망자의 가족들까지 찾아가서 거짓 차용증으로 돈까지 달라고 했던 여자입니다. 이 여자, 죄값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원래 같으면 4명을 죽였으니 사형이 아닐까 싶은데, 검찰은 이 악마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왜? 다른 큰 전과가 없고 어느 정도의 물증이 나온 후에 본인이 자백도 했고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지 않았냐. 그래서 무기징역. 이전에 큰 전과가 없어서 사람 4명을 어린 아이들까지 다 죽였는데 무기징역. 처음에 자백을 바로 한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잡아떼면서 무고한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까지 했는데 어느 정도 증거가 나오니까 자백했지 않냐. 그래서 무기징역. 사건을 저지른 후 전혀 죄책감 없이 행동했던 여잔데 나중에 모든 죄가 밝혀지고 죄송합니다 그 말 한마디 했다고 무기징역. 이게 맞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 1,800만원 때문에 4명이나 죽인,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한 악마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